안녕하세요, 블루오션입니다. 이제 23화를 시작할 겁니다. 22화에서는 여덟 번째 체육관 관장을 이곳 배지도 받았습니다. 야, 그리고 체른이 아니고 그 라이벌도 만났는데요. 라이벌을 만나려면 이제 다른 도로로 가야 합니다. 그 도로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마도 여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입 레벨업을 시키는 포켓몬이니까 드래피온이니까 드래피온을 사용하겠습니다. 아, 다우징 머신도 켰어야 됐었는데 말이죠. 아, 고래왕이 나타났네요. 고래왕이 나타났는데, 고래왕은 체력이 좀 많죠. 공격력은 약해도. 고래왕을 쓰러뜨리고, 이제 트레이너에게서 상금을 받았네요. 아, 다우징 머신을 키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아, 벌레 회피 스프레이도 키죠. 야생 포켓몬이 나오니까. 실버 스프레이가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실버 스프레이 찾았습니다. 이제 실버 스프레이를 켜고 21번 도로를 지금 지나서 이제 22번 도로로 가겠습니다. 문어대포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드래피온이 졌네요. 그러면 루카리오를 내보내겠습니다. 루카리오도 좀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기술이 약한 게두개 있거든요. 전광석과는 별로고, 다른 기술도 있는데 그것도 좀 별로라서, 이제 루카리오를 기술을 제가 비디오 녹화 안할때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저기 아이템이 보이네요. 아이템은 큰 진주네요. 아까 라이벌이 22번 도로로 오라 했거든요. 25번 도로로 가려면 21번 도라고 동굴을 거쳐가야 됩니다. 두 마리의 포켓몬인데요. 처음은 발모메였던가요? 포켓몬 이름이? 팔춤 쓰고, 아, 비행타입 기술 쓸 수도 있는데. 네, 발모메가 쓰러졌습니다. 비행타입 기술 쓸줄 알았거든요. 근데, 악타입 기술 썼네요. 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전광석화로 쓰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동굴 향해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그 동굴, 저기 동 의사 옆에 동굴
입구가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의사와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드래피온이 쓰러져가지고 의사에게 회복 좀 해달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꾸 뜨거운 물을 쓰네요. 루카리오한테. 이제 의사를 이고 포켓몬을 치료받겠습니다. 포켓몬을 치료받겠습니다. 아니다. 하겠죠. 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 아이템은 나중에 먹겠습니다. 지금은 스토리 진행이 중요해서. 그래서 격후 트레이너 만났는데요. 헤라클레스를 내보냈네요. 헤라클레스는 곤충 타입이니까 연무항으로 내보내서 화염방사로 쓰러뜨리겠습니다. 뭐 비행타입 기술 쓴다면 헤라클레스가 데미지를 4배로 받겠죠. 곤충에다가 격투니까. 아, 연무항이 쓰러졌네요. 그러면 마릴리로 싸우겠습니다. 자꾸 인파이트를 쓰네요. 포켓몬이 또 체력이 많이 달았으니까 나가서 다시 회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포켓몬 레인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롱스턴을 내보냈는데요. 저는 격투 타입인 루카리오가 나오니까 제가 유리합니다. 마비까지 걸렸네요. 발경의 제 2차 효과인 마비. 다음 포켓몬은 오도라가 나오는데요. 아, 또 이름 강철 타입 이름 모르는 포켓몬이네요. 영어로는 알지만 보스로라 진화 전 포켓몬이죠. 그래서 레인저한테 이겨서 열매를 받고 이제 22번 도로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25번 도로 출구가 이쪽이 아니었네요. 아, 뭐 이왕 온 거 싸우겠습니다. 다른 출구로 와버렸어요. 뭐 격투 타입 기술로 발경으로 다 쓰러뜨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트레이너가 왜 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트레이너에서 이기면 길이 뚫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이제 아까 해저 터널 입구가 있던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옵니다. 그 마을로. 해변가 마을. 파동탄 배우네요. 파동탄이 세니까 당연히 배워야겠죠. 단고로 똑같은 포켓몬이 나옵니다. 똑같은 포켓몬만 3마리 보네요. 지금 이게 2마리째인데. 아, 자폭을 썼네요. 뭐 데미지도 별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강철 타입이라서. 그리고 세 번째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모래바람을 썼네요. 모래폭풍. 이 불고 있는데, 그냥 뭐, 세 번째 포켓몬도 쉽게 스며치겠습니다. 아, 네 마리 있네요. 그냥 뭐, 길막, 시간 때우면서 막 길막 하는 것 같은데, 다 쉽게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22번 도로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 마을로 오게 됩니다. 이 동굴, 여기서 이게 동굴이거든요. 그 동굴을 통해서 이제 밑에 마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해저 터널 대신 동굴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럼 이제 다시 저는 길을 찾으러 이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아이템을 얻고 이제 작은 언덕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가야죠. 또 포켓몬 레인저와 싸우게 되네요. 나온 포켓몬은 바브라바. 바브라바가 비행 타입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포켓몬은 구그라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글라이거. 뭐, 파동탄 진짜 세네요. 아까 그리고 급소 맞아가지고 데미지도 더 많이 달고요. 글라이거 급소를 때려서. 뭐, 이제 루카리오는 레벨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레벨 낮은 포켓몬을 훈련시켜야 하는데, 레벨이 낮은 포켓몬이 드래피온이네요. 드래피온 다음에 마릴리하고 연모형. 나중에 마신 키고, 뭐 일단 이 아이템 무시하고. 아, 또 트레이너한테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포켓몬은 고뉴랭 진화형이 나왔습니다. 저 악타입 포켓몬인데, 악타입 포켓몬에게는 격투 타입 기술이 짱이죠. 그래서 차 연모왕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직 연모왕이 쓰러졌네요. 그러면 마릴리로 바꾸겠습니다. 아, 마릴리를 앞으로 둬야겠어요. 드래피온 말고. 드래피온은 제가 뭐 나중에 따로 훈련시키고요. 지금 너무 약해서, 트레이너와 싸우기에는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나중에 야생 포켓몬으로 훈련시키겠습니다. 하트 위너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마도 22번 도로로 나가는 출구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로 내려가는 데하고 22번 출구로 나간 데가 있네요. 야, 포켓몬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데 싸워야 되겠습니다. 왜 못 싸우죠? 왜, 괴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 길막하고 있는데. 아, 동굴탈출 노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네요.
아, 다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밖으로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력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루카리오한테 가르치겠습니다. 루카리오 전광석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괴력으로 아 뭐, 괴력으로 밀기 전에 이 포켓몬이 나온다. 완막지 진화하기 전 포켓몬이네요. 쉽게 쓰러뜨리고 어 괴력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이 포켓몬은 아 이거 포켓몬 만데요. 화이트2에서는 그냥 뚫렸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잘 안 뚫리네요. 제가 화이트2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뚫렸는데 블랙2에서는 안 뚫리나 보니까 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비디오는 잠시 일시정지 해고 해두고 이제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포켓몬이 왜 안 비켜주는지 알아냈습니다. 그 22번 도로가 저쪽 출구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2번 도로에서 아크로마 박사를 만나서 무슨 기계를 바꿔와야 그 저 포켓몬이 숨어서 땅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잘못 왔습니다. 제대로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22번 도로까지 가고요. 23화를 이 비디오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길을 몰라가지고 또 헤맸네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간 다음에 아 공주날기도 없죠? 에이그. 그럼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다음 화가 24화였던가 이제 화까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다음 화에서는 제가 22번 도로로 갔는데 다음 화는 이제 8번째 체육관이 있는 마을에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중날기로 미리 가놓을게요.